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로는 처음으로 5월 4일과 5일에 열린 제19대 대선 사전투표 현장을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했습니다. 5월 4일과 5일 전국 3,50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그 시각, 한국선거방송에서는 사전투표 현장이 실시간 중계로 방송됐습니다. 생중계 영상은 한국선거방송 KT 올레TV 채널 273번, TV로드 채널 205번을 통해 방송됐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돼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4일 오전 5시 20분 사전투표 준비 및 개시 현장을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 대구, 인천 등 전국의 사전투표소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사전투표 진행사항 및 투표 마감, 투표함 이송 등 사전투표의 전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선거에 관한 각종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5일에는 김대년 사무총장이 직접 생중계 방송에 출연해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 원리를 자세히 소개하는 한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 갈등들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융합되고 통합되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네. 또 갈등이 증폭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대선이 사회를 통합하고 국가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방송을 통해 사전투표에 대한 일부 오해나 의혹을 없애기 위해 누구나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투표소 현장을 생중계로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9일 선거일에 투표 및 개표 전 과정도 한국선거방송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유튜브, 페이스북 및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이만을입니다.